하이파이브! 자, 시작합시다. 누군데 그러는 겁니까? 그건 네가 생각해내야지. 우리가 누구길래 널 죽였지? 나 반사예요. 알아. 네 이름, 얼굴, 전화번호, 주소, 판사실에서 간식은 뭘 먹는지, 커피는 뭘 좋아하는지까지 다. 그걸 법원 안에서도 널 버릴 만큼 네가 나쁜 놈이었다는 증거지. 돈을 요구하면 얼마가 되든 최대한 줄게요. 돈 필요 없어. 죽일 거야. 무슨 일 때문에 날 봐! 무슨 일인지는 네가 생각해내.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넌 물 한 모금 못 먹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거야. 형벌은 길고 죽음은 멀다. 그게 네가 말하던 엄중한 처벌 아니야? 잡았어? 무릎 꿇고 있어. 죽이지 마. 내가 가서 죽이게. 좋겠다. 너 생각보다 일찍 죽을 수도 있어. 물만 있으면 내 판결 때문에 그러는 거면 재심 청구해. 뭐든 도와주고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죽으면 다 해결돼. 어차피 언론에 알려지면 너 자살할 건데 우리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겠어? 대장님? 예? 2호선 판결문 없죠? 저한테는 안 주셨는데? 작성하셨습니까? 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 매일 바쁘시니까. 건강 챙기십시오. 내일 심리 공판 있죠? 네. 그거 전부 일주일간 연기해 주세요. 전부 다요? 왜요? 판사만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법정 운영가랑 조율해야 되고 아 지방에서 올라오는 가족들도 있을 거고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선거 공판도 전부 다 일주일 연기해 주세요. 2호선 것만 빼고. 아 알겠습니다. 대장님 화이팅! 너 화이팅! 한 판사 있어? 전화를 안 받아. 바쁘신가 봐. 지금 많이 심각해. 재벌이신데 무엇을 바라시나? 잠깐만 보자. 판사와 변호사 말고 친구로. 아이씨. 2호선 건 때문에 그래?
새끼. 예, 판사님. 아, 친구끼리 판사님은 무슨. 어디야?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바빠도 전화는 좀 받지. 친구야! 야, 앉아, 앉아, 앉아. 멋있어졌다, 안 보는 사이에. 응? 엊그제 봤잖아. 이틀 사이에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너 갑자기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아, 캐릭터 바꿨어. 인간 한수어 재수없잖아. 본론부터 가자. 이유석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있어. 박해나 지청수 선고 연기한 거. 그게 왜? 선고 연기 사유가 혹시 있어? 의뢰인들한테도 얘기해 줘야 되고. 판결문 다시 쓰느라고. 왜? 다시 쓰면 안 돼? 아니야. 이호성 건으로 저번에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마음에 걸려서. 그쪽 분위기가 그렇다는 뜻이었어. 네가 말하는 그쪽이 정확히 어딘데? 오성그룹 법무팀. 오성그룹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데? 너도 잘 알겠지만 이슈만 됐지 공소사진은 별거 아니야. 괜히 실형받으면 이번 정부 부지 입찰에서 이미지도 버리고 여론도 안 좋아지니까. 무죄 달라고? 원하면 줄게. 무죄 주면 돼? 화내지 말고. 나 화났어. 야, 무죄면 서로 좋은 거지. 죄가 없는 게 얼마나 좋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내가 편하게 얘기할게. 어. 아버지가 왜 이 사건 나한테 맡겼는지 너도 잘 알 거야. 그래서 이번 사건 나한테 맡긴 이유 단 하나야. 너랑 나랑 사시 동기의 연수원 동기 친구라는 거. 그래서 오성그룹 의견도 너한테 전달해 준 거고. 대법까지 갈 생각 없다면 너도 슬슬 변호사 준비해야 되잖아. 네 경력이면 연봉 10억은 충분할 텐데. 이래서 다들 판사 판사 하는구나. 연봉 10억에 10년이라면 100억 아니야. 이럴 때 그쪽 부탁 한번 들어주면 법무팀에서 인사 안 하겠어? 솔직히 너한테도 좋은 기회잖아. 감사의 마음 담아서 큰 걸로 한 장 준비했습니다. 모레 재판 끝나고 뵙겠습니다. 오케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아니라 그쪽 의견이 그렇다는 거야. 공소사실도 그 정도면 그 판결 무리 없을 거고. 내일 판결문 쓸 거니까 확실히 얘기해. 원하는 선고가 뭐야? 선고를 안 하는 걸 원해. 선고유예. 연수원 언제 끝나요? 예.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저 판사 시보 마치면 곧 졸업이에요. 검사 시보는 했고 변호사 시보도? 예.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시보라서 특별히 하는 건 없고 보고 배우는 게 전부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판사 시보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판사가 이 바닥 왔는데. 그 상처 뭐냐고 사람들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예. 아, 예. 사람들 호기심 많아. 응? 그게 어떤 상처일지도 모르고 들추기 싫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난 안 물어봐요. 그냥 흉터예요. 안 물어야 흉터지. 세상에 아무런 상처가 어딨어요. 볼 때마다 아픈데. 잠깐 전화 좀요. 예.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도 따서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예, 늘 감사드립니다. 왜 다 누구 덕이에요? 야, 니들 내 사건 수임료 얼마나 받았어? 5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전무님. 일어나보세요. 전무이사 대표야, 대표님이라고 불러, 이씨. 싸가지없게 뭐 전무니? 네, 대표님. 에이씨. 50억을 줬으면 당신들이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검찰까지 나서서 그 정도로 해놨는데 판사 하나 핸들링을 못하나? 한소 판사랑 나랑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오늘 한 판사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일을 너무 잘하시네. 재판 이틀 앞두고 겨우 만나셨어요? 계속 만나고 있었고 잘 진행됐고 오늘 확답 받았습니다. 뭔 확답? 그리고 의견 잘 전달받겠다고 합니다. 아 이런 씨. 신입 변호사 싸가지 없이 야 허리를 똑바로 펴고 와! 죄송합니다. 그게 확실한 대답이에요? 내가 폭력 전과로 흠집 나고 정부 부지 입찰한 데 구설수 오르고 언론들 신나가지고 막 떠들고 벌레 같은 국민들 청와대 사이트에 막 청원 넣고 야 이 그림이 너무 좋네. 좋은 판결 날 겁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고 대신 재판정 입주리 씨 이미지 차원에서 고개만 약간 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씨. 야, 나 아버지 뭐 하시니? 대학 교수님입니다. 아이고 힘들게 산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살아 임마. 겸손하게. 아, 우리 대표님 오늘 신임 변호사들 너무 잡으신다. 부리는 사람인데 당근을 줘야지 채찍을 주면 쓰나. 아이고 우리 누님 우리 아버지한테 또 일을 나. 야. 자, 우리 법무법인 오대양 최고의 에이스 오상철 변호사님과 그 팀원들 회식비 따로 드릴 테니까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집행유예 말 안 듣는 애 때린 게 이게 죄입니까? 벌금? 나 당신들한테 돈 주는 것도 아깝지만 이 나라에 주는 건 더 아까워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죄 아니면 선고유예 둘 중 하나야. 한 잔 드시죠. 잘 좀 합시다. 네? 이호성 사건 알아요? 처음에는 중상해, 다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마지막에는 상해로 공소장만 두 번 변경됐어요. 예.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뉴스 난 거 봤어요. 난 그게 문제라고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역시 말이 통하네. 아니 솔직히 아니 재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 자동차 만들어줘, 핸드폰 만들어줘, 인터넷 깔아줘, 마트 지어줘, 비행기 태워줘. 얼마나 고마워. 근데 무슨 재벌 사건만 터지면 욕하고 난리 나고 그거 다 질투예요. 잘 사니까 그냥 부럽고 싫은 거지. 자,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어? 너 재벌할래? 그러면은 싫다고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어? 저는 공소장 그 변경이 문제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응. 아니 수사를 하다 보니까 죄가 없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공소장이 변경된 건데 그게 왜 재벌 봐주기냐고. 어? 아 그거야말로 재벌에 대한 역차별이지. 예.
내일 모레 공판이니까 참고해서 판결문 하나 써봐요. 제가요? 판결문 안 써봤어요? 저 실습 때 써보긴 했지만 재벌 후계자 사건인데 괜찮아요? 아이 뭐 뉴스만 컸지 뭐 단순 상해인데 뭘. 그래도 15가 하기에는 대상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재벌 역차별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써봐요. 간경 사유 확실하게 놓고 참작 사유도 명확하게 기입해서 선고 유예로. 선고 유예요? 그거는 사실상 무죄 판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 그래도 무죄는 아니니까. 어? 잘 써봅시다.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판사 실무 실습을 하는 시보로서 법과 정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 유예로. 염두에 두고 써보겠습니다. 파이팅! 성이셔, 응? 이럴 걸 형이나 낳고 말지 나는 왜 나가셨대? 아름답다, 아름다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제발 갑질 놀란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무슨 말씀하시죠? 살아서 나